오늘도 11월 17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서밋 타임을 갖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이 왜 저희를 저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정말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그의 죽음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곳에서 정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캠프의 시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는 그 영적 배경과 영적 신분을 회복하는 중요한 소중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을 회복하는 서밋타임이 될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솔루션을 참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순간 모든 흑암 세력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시고 함께 나눌 말씀은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캠프를 시작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을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의 왕이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정의롭게 나귀를 타고 저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허락하셔서 저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영적 신분과 영적 배경을 가지고 플랫폼이 되어져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불러나왔던 것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빛을 발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삶 속에 플랫폼을 세우고 그것을 할수 있는 캠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 보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저희 삶 속에 오신 이유, 그것을 현장에서 전하는 그 모든 일, 바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그리고 생명 운동을 정말 오늘 저희가 플랫폼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면 이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저희 교회 부흥과 나의 업을 발전시키고 당연히 발전되지만 그것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저 그것의 이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어려운 거 겪고 정말 죽어가고 저주에서 힘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해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오늘 하루빨리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오신 그대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그 직분을 정말 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이 직분을 현장에서 exercise 할수 있도록 이게 현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오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에 잡힌 자, 재앙과 질병, 흑암 가운데 빠진 자가 더 많아질 것인데 이것을 정말 저희가 플랫폼이 되어서 하루빨리 저희 삶 속에 플랫폼이 세워져서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빛을 전하는 자로 불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렘넌트 7명에게 있었던 세 가지 플랫폼의 흐름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 플랫폼에는 시작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의 흐름은 노바리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렘넌트 7명이 또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비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세워지는 노바리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을 렘넌트들이 누렸던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는 시작의 흐름이라고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무엇인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고 정말 앞으로 있지도 않고 전에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세운다. 영적 플랫폼을 세우고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고 생명 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워지고 말씀 운동하는 플랫폼을 세워지는 현장이 정말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외롭고 그리고 가끔씩은 두렵고 한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 플랫폼이 세워질 때 정말 저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특히 왕들에게 답을 주었는데 정말 리더들에게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플랫폼 오늘 정말 기도로 세우는 이 플랫폼 캠프의 현장을 통해서 서밋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서밋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삼재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는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의 흐름을 넘어서 두 번째로 캠프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때 캠프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누리는 이 말씀 그리고 저희 강단 말씀 그리고 본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흐름으로 주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을 정말 따라가고 그것에 묵상하고 그것을 누릴 때 저희 삶 속에서도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며 그 누림을 정말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쉐어할 수 있고 쉐어하게 된다면 그 영적인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캠프의 흐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정말 393의 기도의 축복이든지, 그것이 정말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축복이든지, 정말 어떤 부분이든지 내가 정말 생명 운동, 말씀 운동,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의 흐름을 타고 정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정말 저희가 캠프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사무엘상 7절에서 1절, 7장 1절부터 15절, 16장 13절, 23절,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다니엘서 3장, 그 다음에 6장, 그리고 에스더 4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세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 저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도 오늘 흐름을 따라가는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또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사무엘이 그 현장에 그 시대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세웠던 것처럼 미스바 운동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것을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실행되어 줄 수 있도록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와 아이돌과 우상과 그런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께 오직 기도할 수 있도록 했던 미스바 운동이 세워졌던 축복이 저희 오늘 모든 서미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살리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캠프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하고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등대가 될 수 있도록 24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25와 영혼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등대가 되는 와치타워가 되는 그런 파수망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정말 가끔씩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정말 저희가 오늘 정말 이것을 통해서 살리는 흐름을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플랫폼 캠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 권세를 회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른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빛의 축복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림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 플랫폼의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가장 가깝고도 어떻게 보면 저희 삶 속에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도 플랫폼이고 또 저희가 핸드폰에서 정말 사용하고 있는 이 앱도 그리고 저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TV 뭐 이런 것도 다 플랫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전 세계가 열광하는 플랫폼 월드컵도 가장 어떻게 보면 4년마다 하는 플랫폼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월드컵이라는 것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월드컵이라는 플랫폼을 세웠기 때문에 이 월드컵이 4년마다 개최될 때마다 정말 직접적으로는 3조가 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또 부가가치로는 5조 그리고 3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처럼 이 플랫폼을 하나 세울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세상적인 플랫폼이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영적인 플랫폼을 세울 때 저희가 정말 이 현장에서 저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정말 그들에게 이득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오늘 저희 모든 현장에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성공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둔 자 그리고 남을 자 남은 자 남겨질 자를 찾고 또 70제자를 찾고 또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 전도의 플랫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저희 서미정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서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이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저 저희 교회를 메인테인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이 시대, 그리고 이 저희 이 세계, 이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최근 80억 인구로 증가하는 이 세계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그리고 보좌의 축복에 그리고 237 나라 살린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오늘 저희 모든 서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현장에 세워 주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저희가 모든 현장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교회가 바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가지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되어지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저희의 죄를 모든 죄를 해방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정말 마귀를 멸해놓은 모든 일을 멸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가는 모든 길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정말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가야 되는 이 플랫폼을 왜 세워야 되고 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정말 은30냥에 팔리시고 정말 그 일을 그리고 먼저 핍박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희 삶 속에 있는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선지자와 정말 잘못된 일들을 먼저 친히 어떻게 해결하신지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정말 저희가 누리고 오늘 그것만 붙잡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 저희 말씀으로 오신 낙이 타고 오신 정말 그리스도를 오늘도 저희가 먼저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승리를 현장에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남은 자, 선택받은 자, 그리고 정말 현장을 살릴 디보리 워커를 정말 세울 수 있고 정말 70 제자를 찾고 정말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정말 확인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일로 수고하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 삶 속에 정말 피곤치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세임을 통해서 정말 이 플랫폼이 세워지는데 먼저 나아가 먼저 누리고 먼저 정복하고 먼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 삶 가운데 정말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저 그들의 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의 경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살려지고 그 현장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렘넌트들, 저희 교회 모든 후대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플랫폼이 세워지는 참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 줄줄 믿사오며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